김현민 선수, 18번 김보영 선수 나오고 33번 올레, 8번 이종우 선수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과감한 돌파 시도 넘어졌어요. 찍었죠. 최현재 주심이고요. 이거 온필드 모니터 체크하죠. 네. 공은 진작에 떠났어요. 네. 그리고 파울이 일어나는 위치가 중요한데 최현재 주심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필드 모니터를 자. 체크했고요. 찍었습니다. 아. 페널티킥. 오른발 슛골! 1대0을 만드는 예정어! 최봉진 키퍼는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고요. 네. 완벽하게 속인 이종호가 반대쪽으로 가볍게 차넣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긴 공에 의한, 긴 패스에 의한 공격 전개를 할 때 지금 옵션이 없습니다. 어, 이번에 잘렸어요! 전남의 공격! 박스 안쪽 제리버 오른발 슛! 아! 하승훈의 득점! 전남이 움츠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부천의 단 한 번의 실수를 이용해서 벌어졌습니다. 김영찬이 올라왔다가 복귀하는 순간에 공을 이게 수비진이 조금 라인이 뭉개져 있을 때 네. 그때 그 빈틈을 완벽하게 전남이 노려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승훈 선수의 판단도 좋았고 슈팅 연결도 레안드로도 벌써 2017년 그 상대 팀 감독입니다만 네. 남길 감독이 아 지금 네. 잠깐만요 지금 봐요? 아 지금 손에 네. 야 곧 전 상황이었군요. 네, 지금 백동규 선수인데 네. 자 여기서 볼 컨트롤 했을 때 이 나오겠습니다. 아, 찍었어요. 네, 네. 이건 레안드로 달려 들어갑니다. 자 가는데요. 오 완벽하네요. 네. 이야 완전히 허락했습니다. 야 지금 보세요. 보세요. 살랑살랑 포구 봐요. 왼쪽으로 중심 네. 무너뜨려 놓고 왼쪽으로 아 골키퍼를 왼쪽으로 묶어 놓고 오른쪽으로 차 넣습니다. 이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 완전히 폼에 자신의 그 오승훈 골키퍼가 힘들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열어줘야죠. 붙여 들어갑니다. 열어줘야죠. 오른쪽 비어 있어요. 아. 자, 뒷공 갑니다. 갑니다. 왼쪽. 한번 들어갔다. 들어갔습니다. 이겁니다. 야. 와, 지금도 안영범 선수가 네.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깨는 거 보세요. 완전히 깔부셨어요. 그렇습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1대 1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세요. 타이밍 정말 잘 잡았죠. 네. 와. 온사이드예요. 잘 피했고요. 네. 김영곤 골키퍼 손에 맞았지만 빨랐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잘 줬네요. 정말 잘 줬죠. 네. 완벽했어요. 골키퍼가 손을 쓰기에는 김영욱 선수가 찹니다. 자 갑니다. 김영욱 가는데 안쪽 골키퍼 오. 전했고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위험지역 이번에는 벗어났고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굴절됐습니다. 아 찍었어요. 찍었어요. 야 선언하고 경고까지 스쿠타파스 선수. 그렇죠. 자 여기서 볼 때리죠. 컨트롤이 너무 좋았죠. 네. 아, 자 워낙 볼이 속도가 세긴 했는데 킥에 대한 정교함 있는 이창민 선수입니다. 슛! 아! 들어갔어요. 방향적으로 갈랐습니다. 역시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창민 선수입니다. 네, 하면서 역전을 시킵니다. 이창민 네. 완전히 어우. 인사이드로 네. 밀어 넣습니다. 구석으로. 지금도 방향은 날았지만 네. 워낙 볼의 코스가 완벽했죠. 네, 닐슨 주니어. 자, 왼쪽으로 슈에르 선수 빨리 가야죠. 그렇죠. 자, 슈에르 선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그렇죠. 권정현 골이 터집니다. 먼저 안양. 자, 이게 주심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나요? 자, 지금 부심의 기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득점으로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나오겠습니다. 보세요. 상당히 그 빠르게 지금 패스가 들어갔다는 건데. 아니에요. 네. 좀 아니에요. 자, 권영희 선수. 아, 지금 기록 감아 돌아갔고. 네, 지금 상황적으로는 하는데 권영희 선수가 좀 더 늦게 들어갔지 않나 보여지긴 하는데. 네. 물론 지금 골에 대한 선언이 아주 신중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카메라 위치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권영현 선수 좋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자, 빠졌어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네. 자, 측면으로 빠집니다. 권영현 볼이 길었나요? 자, 자, 아! 자 걸렸어요. 페널티입니다. 네. 페널티.
권영현 자, 위치를 잘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빠져 들어가면서 여기서 치고 골키퍼를 터치고. 자, 네. 위대한 골키퍼. 별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네. 글쎄요. 이기현 주 골키퍼 과연 추가 골이 나올는지. 왼발로 자, 네, 여유 있게 네. 2대 0으로 앞섭니다. 마우리 데스의 두 번째 골. 과 3대 3으로 비길 때 마우리 데스의 골. 그때 이제 아고스티스가 두 골 넣었는데 아고스티는 지금 부상으로 계속 나오질 못하고 네. 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안양. 안양은 5월 27일 그 서울 유주환 측면으로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민규. 자, 마사가 돌아섰습니다. 마사! 들어! 마사의 선취골 먼저 앞서나가는 수원 네. FC. 그러니까 이런 게 수원 FC가 갖고 있는 강점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진짜 마사 선수의 센스입니다. 여기서 네. 바로 저렇게 슛을 때릴 거라고는 이지성 선수도 예측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틈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서 뭐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냥 딱 정확하게 꽂아 넣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상으로 수원 FC가 그래야 된다고 본인들 생각할 걸요. 네. 자, 박민규 길게 가고요. 안병준 헤딩 떨고 놓습니다. 자, 지금 체포반 선수 손에 맞았다는 판정 같은데요. 한번 보죠. 안병준 헤더. 아, 이거는 네. 네. 명확해 보이네요. 네. 이거 득점 1위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10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안병준 출발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아, 깔끔하네요. 스코어 2 대 0. 야, 거의 뭐 완벽한 전반전이 네.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 가지로 이거는 의미가 있네요. 안명수 선수가 또 한 골 그러면 안드레 선수보다 또 앞서 나가는 득점한 그렇죠. 경쟁에서 예. 인터뷰에서 이 경기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로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대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명수 선수의 득점 여부를 조금 나누면서 배가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안드레인데요. 안드레 세워집니다. 안드레. 네. 이번에도 페널티킥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 킥 바로 갔는데 이거는 바이오 선수가 잘 되었죠. 이 두 선수의 좋아. 예. 이한샘 선수가 결국 예. 이것도 잘 따라붙었어요. VAR과 주심이 또 이제 소통을 하죠. 네, PK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예. 자, VAR 직접 예.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예. 예. 자, 주심이 직접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 이 판독 장면을 확인합니다. 자, 일단은 비디오 상으로는 다리에 접촉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접촉은 좀 있어 보이고요. 자, 비디오 판독 결과 펜트킥입니다. 아, 펜트킥이 선언됐네요. 네. 유영과의 대결 왼발 슛 들어갑니다. 자, 세가 바이오 들어가네요. 바이오의 득점. 바이오가 한 골 어렵게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이거 순식간에 오고 갔겠는데요. 아, 이게 또 하필이면 바이오 선수 예. 바로 앞에 떨어졌고 바이오 선수가 확실히 센스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다이렉트로 바로 처리했어야 되고 네. 유영 골키퍼 넘어진 방향 보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집어넣었거든요. 네. 네. 테니스로 치면 이제 역크로스를 한번 집어. 근데 거의 주전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예. 대전에. 반면에 손 네. FC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안드레 선수. 오, 저 앞으로 라스가 뚫어냈습니다. 라스 끌고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동료가 있는데요. 라스 자 공절됐고 슛 들어가네요. 3대 1 두 골의 리드를 완성시킵니다. 충분히 공간 많이 그쵸, 남았었거든요. 네,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김진혁 골키퍼가 저 장면에서 천막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건 정말 손 FC 쪽에 운이 따른 건데. 그렇죠. 예. 이지수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마사의 드리블 돌파. 라스 4대 4 상황인데 오른쪽으로 김건웅. 자, 라스 쪽인데요. 아, 이건 한번 밀어준 것 같은데. 자, 자, 왼발 슈팅 들어갔어요. 야, 이렇게 한 번 더 정말 강력한 슈팅. 안병준 선수도 멀티골. 전반적으로 예. 조금 안병준 선수가 좀 묶인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와, 이 슛은 그런 울분을 다 털어내듯이 네.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하프 강력 네. 슈팅이 이렇게 아, 지금 거의 뭐 김진용 골키퍼가 막아낼 수